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화이술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파카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도다. 화이술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하루살이와 약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어떻게 낙타를 삼킨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걸러내고라는 단어는 불순물을 걸러내다, 또 열을 올리다는 뜻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각다구나 또는 모기를 걸러내는 일에 매우 열중이며 심혈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음료로 마시는 포도주에는 종종 각다구나 모기가 들어가서 포도주를 먹을 때에는 거름망으로 곤충들을 걸러내고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목에 걸린다고 합니다. 포도가 발효될 때 주변에서 단물을 먹으려고 각다구나 모기 또는 파리나 초파리들이 몰려옵니다. 전에 제가 어느 집에 방문해서 그 집에서 음료수를 대접했는데 매실로 담근 액기스를 시원한 물에 타가지고 가지고 나온 것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노안이 생겨서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바로 앞에 있는 글자나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있는 매실 음료에 초파리가 몇 마리 빠져 죽은 것을 모르고 다 마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포도주에 빠진 파리나 모기 각다구를 걸러내고 마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불결한 각다구나 초파리나 곤충들이 포도주에 빠져 죽어 있으므로 열심히 걸러내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낙타는 삼키는 도다.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 각다구, 모기, 초파리 등은 열심히 걸러내는데 그런데 낙타는 그냥 꿀꺽 삼킨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삼킨다는 말은 단숨에 꿀꺽 삼키다는 뜻인데 어떻게 낙타를 단숨에 꿀꺽 삼킬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마치 낙타를 꿀꺽 삼키듯이 무엇인가 꿀꺽 집어삼키는데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각다구를 걸러내는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낙타를 그냥 꿀꺽 집어삼키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바리새인들이 포도주에서 각다구를 걸러내는 일은 단지 위생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율법에 각다구나 모기는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포도주에서 각다구나 모기, 파리를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10절에 보면 물이나 강가에서 사는 것 중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3절을 보면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탈무드에는 목의 각다구를 이 가증한 것의 부류에 포함했던 것입니다. 만일 포도주를 먹을 때 각다구를 한 마리라도 먹으면 부정을 타고 이교도와 같이 취급을 당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포도주를 먹을 때 각다구를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열을 내어서 각다구나 초파리, 작은 벌레들을 골라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낙타는 잘도 집어삼킨다. 실상 낙타도 레위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부정한 동물인데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타도 역시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낙타를 꿀꺽 집어삼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다구는 바리새인들의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탈무드와 안식일법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마치 각 다구나 작은 곤충들과 같이 아주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히 탈무드와 안식일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법조항은 실제로 모세율법과 거의 상관이 없는데 유대 공동체를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촘촘한 법조항이며 유대인들은 누구도 그 탈무드 법조항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의 종교생활 전반을 묶어놓기 위해서 탈무드법을 또 안식일법을 아주 세세하게 각다구처럼 또 초파리처럼 작은 모기처럼 그렇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정해놓았다 그 말입니다. 만일 유대 사회의 종교 권력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탈무드법이나 안식일법을 어기면 당장 어떻게 합니까? 이기도 취급을 하고 종교재판을 열어서 정죄함으로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라는 범주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촘촘한 탈무드법과 안식일법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수많은 유대무리들에게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존경을 받고 또한 성전세나 성전에 바치는 희생물과 헌물을 통해서 그들의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은 부와 권력을 이루었는데 그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제물이나 또는 성전세나 십일조 이런 희생제물들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각다구는 걸러내고 낙타는 집어삼킨다는 비유는 이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는 매우 세심하게 살피면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큰 일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이나 십일조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나 이 모든 헌물에 대해서는 매우 정확하게 계산해서 성전에 바치라고 유대인들을 강압적으로 압박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날 얼마나 걸었는가, 안식일날 얼마나 짐을 졌는가, 십일조와 헌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빠짐없이 아주 철저하게 촘촘하게 법을 지켰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주의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크리시스, 저스티스라고 하는데 공평을 의미합니다. 그 공평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되어진 공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해진 의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의 전통이나 몇 사람의 의견으로 공평이 판단되어져서는 결코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또 유대의 최고의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이러한 유대 권력자들의 종교 권력자들의 모임에서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정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지만 카톨릭에서는 교황청에서 이제 사제들이 몇 명의 사제들이 모여서 천주교 법을 정하고 규례를 정하고 또 천주교의 구원관을 정하면서 이와 같이 그들이 인간의 법, 사람의 전통으로 의를 세워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또 목사들의 모임인 총회나 또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 권력자들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 뭐가 법이고 뭐가 불법이다 이렇게 사람이 세워놓은 그러한 의의는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 그리고 은혜와 거룩함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로만 판단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가시고 행동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판단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인데 이 긍휼은 엘레오스, 컴패션, 멀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친절과 배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 죄인들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항상 약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자 편이죠. 또 야극강식, 그리고 또 기득권자, 권력 있는 자들, 많이 배운 자들, 그리고 돈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의 것이 바로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는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보살피고 그들을 돕기 때문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내들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매우 미워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약자를 돌보시고 하신 것은 무조건 약한 자를 주둔하고 약한 자가 잘못했어도 무조건 덮어주고 오냐오냐 해주면서 그냥 봐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 하나님의 의의 법칙 아래에서 약자를 돌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약자 보호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약자를 반드시 보호하는데 어떤 법이 있냐면은 추수 때 자기 밭이나 논에 있는 그런 떨어진 이삭들, 열매들, 그리고 또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싹쓸이 하지 말라.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 또는 곡식들, 또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내버려 둬라.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약자들, 낙은 애들, 고아, 과부, 또 이런 사람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부스러기를 다 거두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또 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약자가 죄를 지었는데 무조건 봐줘라. 약하니까 무조건 봐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약자도 강자와 같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해서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짓밟아서는 안 되고 강자가, 강한 자가 돈으로 범죄를 가리고 뇌물을 주어서 자기 잘못을 이렇게 무마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이미 강자 독식 체제였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요즘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돈 있으면은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은 죄인이 된다 그런 말. 그리고 또 지식층들의 교활한 법 적용, 불법이 팔을 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어떤 약한 자라도, 어떤 죄인도, 어떤 힘이 없는 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의, 그리고 또 긍휼과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자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무조건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내놓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시면서 희생을 하시고 약자들을 구하셨다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이 꿀꺽 치고 삼킨 세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피스티스, 피델리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의와 정절과 깨끗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들이 의로운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어떻게 위장합니까? 금식 기도라든지 또 구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선행을 통해서 또 탈무드나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의롭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손을 들고 폼을 잡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은 고상한 말투와 탈무드법 준수와 모세율법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세율법을 잘 지키고 탈무드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거룩 거룩 막 말투도 굉장히 거룩하게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장을 했어요. 거짓으로 위선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주의 종이라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또 목회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고 그래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축복하면 다 축복을 받고 강단에서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런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또 혹은 거룩한 말투 목회자가 막 거룩하게 목소리를 떨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거룩한 제수체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막 의로운 모양을 내기 위해서 가식을 행하는 것,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불의함, 외식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와 같이 그들의 부귀영달을 위해서 탈무드법, 안식일법은 매우 정확하게 열심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긍휼과 믿음을 꿀꺽 집어삼키고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사람들에게 옷을 길게 입는다든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든지 또 기도를 오래 한다든지 또 외식적으로 금식을 한다든지 또는 외식적으로 헌금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높이 들어서 사람들이 보도록 그 금전을 헌금통에다가 덩 하고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외식하는 자라고 질책을 하셨어요. 당장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집어삼킨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심판을 받아 배가 터져 죽을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각다구는 다 골라내고 하루살이는 골라내고 낙타는 집어삼킨다고 그랬죠. 만약에 사람이 낙타를 집어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터져서 죽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을 꿀꺽 집어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을 꿀꺽 집어삼켜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의로운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를 했을 때 결국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거의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당에서 계속해서 11조 헌금, 성수주일 타령을 하고 봉사, 헌신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형식적인 세부조항으로 성도들을 교회 안에 잡아두고 정작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신실함, 그리스도의 진리는 숨기고 뒷짐을지고 종교적 실적만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면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크다는 것만 자랑하고 우리가 이만큼 교회가 성장했다. 교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 우리는 이렇게 성교를 많이 한다. 또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정작 성도들의 영혼, 의와 긍휼과 진실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역시 똑같이 지금도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외식함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 것처럼 집어삼키는 종교 위선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은 낙타를 집어삼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그 위선적인 죄를 통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무섭다고 해서 우리가 회피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부풀리고 자랑하고 내보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긍휼과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자만이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